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때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 난동 4시간 전 A씨 가족은 위층 남성 E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 돌아가자 또 행패가 시작됐습니다. 4시간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현관문을 바로 차고 소란을 피운 거예요. 다시 경찰 2명이 출동한 상황에서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한 명은 빌라 밖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빌라 안에서 A씨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E씨가 나타나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딸도 부상을 입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해자 제압을 시도하지도 않고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칼을 맞았으니까 조카가 이제 비명을 질러서 올라가는데 여경이 허겁지겁 내려가는 걸 이제 마주친 거예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신 상태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위안을 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죠. 경찰은 4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출동 대원들의 조치가 미흡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